안녕하세요, 루지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1의 차기 가을 업데이트 버전의 변경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기 윈도우즈 11 버전 대비 변경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윈도우즈 버전을 확인해 보면요. 차기 버전 현재는 프리빌드인데 22H2입니다. 그 다음 위젯 왼쪽 하단부에 기존은 없는 사항인데 왼쪽 하단부를 클릭하게 되면 검색과 날씨 주식 기본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자극관리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자극관리자를 보면요 기존 대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프로세스 성능 약기록 시작앱 사용자 자세히 서비스 등 다음은 설정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서 고급 네트워크 설정을 보면 기타 설정에서 고급 공유 설정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. 다음은 설정 앱에서 설치된 앱과 고급 앱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. 다음은 설정 계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무료 체험 그리고 관련 설정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. 다음은 설정 시간 및 언어에서 상단부에 시간 및 표지 시간대, 국가 또는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. 다음은 설정 접근성. 비전에 있던 대비 테마가 아래쪽 시각 항목으로 이동하였습니다. 다음은 설정 개인 정보 및 보안 항목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이 개인정보 및 보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. 다음 설정 윈도우즈 업데이트 기타 옵션에서 기존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 설치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. 파일 탐색기를 열어보면요 자세히 보기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. 다음은 파일 탐색기 내 필터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. 다음은 시계를 클릭하게 되면 시간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 하단부에 집중이라는 아이콘이 표시되었습니다. 포커스 세션 1일 진행률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타이머 알람 스톱워치 세계시계 등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그림판 레이아웃이 변경되었습니다. 다음은 계산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기본 항목에 대해서 여러가지 항목이
들으십니다. 특히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.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윈도우즈 11 앱 중인 클립챔프 앱입니다. 동영상 편집기입니다.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존 유료 프로그램에 비해서 조금 기능이 떨어지지만 기본적인 작업은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어느 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설치된 앱이 변경되었습니다. 이상으로 윈도우즈 11 차기 업데이트 버전의 변경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.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